그리고선 건너편 무전기에서 들리는 소리. 스즈키 아키코. 음? 경찰관은 혼잣말로 어? 아니요. 여자 이름 됐을까? 이러면서 두 경찰관의 눈을 나를 찌릿하며 뚫어져라 레이저 광선을 쏴대는 겁니다. 그건 바로 잡았다 요놈 그런 눈빛이었죠. 헐 슈벌. 필자는 너무나 억울했고, 아니다, 나는 한국 유학생이다. 이 자전거도 내 거다. 이 자전거가 뭐냐? 그 여튼 시청에서 모아서 유학생을 위한, 아 슈발, 잘은 설명 못하겠는데 하여튼 제 겁니다. 제 거요. 이렇게 말했는데 경찰관은 나를 완전히 불법 체류자의 유학생을 사칭하고 자전거까지 훔치는 그런 극악무도한 놈으로 보고 있었더랬죠. 결국 필자는 역 근처 파출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. 필자는 겨우겨우 전화번호도 모르는 대학교에 연락을 했고 국제교류 센터장까지 부름을 받고서 센터장이 한다는 말이, 이 학생은 한국에서 온 유학생 됐어요. 자전거도 이 학생의 것 됐으네. 외국인 등록증은 발급 중이 됐으네 하면서 센터장님이 나의 구출을 위해서 친히 파출소까지 뛰어와 주셨습니다. 네, 결국 필자는 구출되었고 여권을 들고 다니지 않는 벌칙이라 생각하란 센터장님의 훈계를 들었고, 필자는 네, 진짜 또 스미마생하네요. 솔직히 따지고 싶었지만 나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? 그렇게 센터장님과 헤어지고 필자는 다시 우체국으로 가서 야다시의 우편을 붙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더랬죠. 참, 이 먼 곳까지 와서 별의 별일을 다 겪는구나. 한국에서는 경찰하고 말 한번 섞어본 적이 없이 법 없이도 착하게 사는 난데, 여기서는 오자마자 첫날부터 지금까지 참 경찰하고 정들겄다 정들겄어. 무튼 그렇게 집으로 오는 길에 편의점 유리창 너머 보이는 죽구남. 와, 필자는 바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와, 죽구남. 어? 너 됐을까? 오늘 나루토 신간 나온다고 해서 구입하러 왔다고 합니다. 일본은 유명 작가 신간 만화책은 편의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. 몇 권씩 전시되어 있죠. 이야, 역시 축구남. 니는 오타쿠 대박이다. 아, 그래, 나는 외국 오타쿠 됐어요. 서로 그렇게 병맛 대화를 나누고서는 축구남은 나를 그냥 보내긴 그랬는지. 온 김에 자전거 가져갈래 됐을까? 이러는 게 아닙니까? 필자는 그때 왜 그랬는진 잘 모르겠지만 귀찮아서 그랬던 것일까? 손에 쥔 아스라드를 봐서 그런 것인가? 잘 모르겠는데. 나중에 이거 부셔지면 그때 줘. 자전거 두 대 세우면 주차비 두 배 내야 된다. 실제로는 돈 안 냅니다. 죄송합니다. 아무튼 지금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받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. 어느새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되었고 다사다난했던 하루. 필자는 집에 도착해 자전거 열쇠를 잠그면서 문득 자전거, 스즈키 아키코, 그리고선 자전거에 대고서 말을 했습니다. 스즈키 아키코면 아키는 가을이란 한자를 쓰나? 그렇게 되돌아올 리 없는 질문을 했습니다. 아키는 가을, 추, 코는 아들 자자를 한자를 쓸 확률이 높았습니다. 물론
않을 수도 있겠지만요. 그리고 이날부터 다신 핸들에 야광 십자가 목걸이를 걸지 않게 되었습니다.